싸. 어? 싸. 소리 나니까 나가 있으라고. 아니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기나 꼬스게. 아이 빨리 나가 있어. 불편해. 옷 좀 갈아입고. 그럼 집 앞에 지하철역이라도 좀 갔다 오시죠. 그럼 조금. 수기야. 남이 저 배 아픈 거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아, 아니 화장실을 서장훈 씨는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. 뭐 강남에서 이렇게 약속 있다가 잠깐 없어져요. 이거 어이 어디 갔지? 이때 아 형 한 시간 뒤에 나타나 화장실 갔다 왔어. 이렇게 이제 아 집에 갔다 오셨어. 한 시간 걸리지? 한 시간이 걸려. 야 우리 왜 그래?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무슨? 아, 나는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휴 갑자기 무슨 저 소리 날라 그래. 아, 그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. 신문을 확 끊겨. 누나, 그거 갖고도 안 되는데. 아니야, 확장한 난 그렇게 했어. 어, 그래, 그거 그게 그 남편에 대한 예의고 어. 아직까지도 그런 거에 대한 그 민감해. 어. 아니 그럼 화장실도 저 정도면 방귀도 아직 안 텄겠네요. 예, 아직 안 텄어요. 저희는 죽을 때까지도 안 텔 것 같아. 근데 그게 아, 나쁘지 않다? 맞아요. 그게 그래도 그게... 언니도 안 텄죠? 나 안 텄어요, 나도. 아니요, 안 텄죠. 아니, 나는 트고 싶은데 우리 남편 너무 싫어해. 아니 어떻게 이제 1년 되셨으니까 네. 어떻게 텄어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더 봐. 네. 그냥 성격상 네. 둘이서 이제 그래. 그거라도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고 주고 싶고. 아. 갖고 싶고. 인균이 씨는 바로 텄을 것 같은 느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는, 아니에요?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요. 그래. 여자다워. 너무 이렇게 대놓고 그게... 그러면. 아니, 저는 좀 괜찮은데 오빠는 절대. 왜냐면 이제 화장실이라는 게 불안하면 이게 일이 잘 안 받으니까 편안하게 봐야 되니까. 시영 씨도 눈치 없다. 좀 빠져주지. 저러고 있었는지 몰랐네. 어머 어머 어머. 왜 이렇게 된 거야? 봐봐, 내가 한 말이 맞네. 지하철역 나가라고. 나가라. 내가 할게. 어, 제발 좀 나가면 안 될까?